여러분께서는 제8회 IBK 요넥스 14세 양구 실내 주니어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4강전 춘천 스포츠클럽의 이서화 선수와 오산 G스포츠의 조나영 선수의 2세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1세트 박빙이었어요. 그렇죠. 6-4. 네. 그 아쉬운 조나영 선수 입장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좀 굳이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좀 낮죠, 타점이. 자, 달리, 이런 부분. 아우시죠? 오픈됩니다. 어깨가 그런데 좋네요. 지금 같은 거 아웃샷. 네. 코너로 볼트. 네. 예요. 아웃이죠? 네. 게임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 다부지게 치네요. 네. 그죠? 하는 힘도 안 드리고 아우시겠어요. 저희들이 바쁩니다. 1번 갖다 네. 채널로 보여줘야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타점이 낮아요. 조나영 선수 포핸드 아웃이 됐죠. 인공을 네. 치는데 백핸드는 굉장히 높은 데서 네. 치거든요. 네. 이제 백핸드가 스윙이 좀 본인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샤바라 선수도 네. 포핸드가 참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좀 네. 느끼거든 지금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큰 위닝샷이면 안 나와요. 예. 백핸드는 그래도 그 좀 예민한 좀 예리한 부분 힌트를 줘야 되는데 아웃이 나가죠. 백핸드가
지금으로 꽂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지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네, 거기에 코트 넓이가 넓을까요? 이 정도는 베이스라인이 한 11m, 네, 11m, 11.8m 정도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말이 이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웃이죠? 네. 아웃이죠. 네. 30-15.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해주면 참 좋겠네요. 코치라도 해주면은. 게임입니다. 아웃. 아웃이요. 네, 15 러브. 조장현 선수 여기서 위창에서 햇살이 살짝 들어. 아, 수비 좋네요. 투합니다. 아웃이요. 네, 40, 30입니다. 포핸드에 대한 에라 수가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핸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쉬움이 남지요. 본인 입장에서 지금 이게 더군다나 이게 최고점 중 네. 넘어간다면은 또 이게 테니스라는 게 또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왜냐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량이 있기 때문에 이 고비만 있는 충격도 있고 게임 운영 능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쉽게는 안 무너지는 선수인데 지금 워낙 지금 포핸드에 대한 핸드캡이 나오다 보니까 볼게요. 네. 네. 아웃. 보시면 4-2가 되겠습니다. 포핸드. 에러가를 갖고 있습니다. 서티월이고요. 아웃이죠. 네. 기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그런 것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그렇죠. 자격증을 또 줘야 되고 뭐 교육기관도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도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왜 볼퍼슨이 없냐 좀 있으면 저는 아마 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을 수 있겠죠? 네, 예. 네. 아무래도 볼퍼슨이 투입이 되면 아마 경기 시간도 좀 단축이 되는 부분도 네. 있을 테고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으로 네.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치면서요. 네. 네. 이서 선수 백. 아, 위력적인 실력이죠. 그럼요. 네. 당연히 5-1에서 된다면은 6-1 가는 게 좋죠. 이서 입장에 네. 이선. 네, 아웃이었습니다. 아, 걸렸습니다.
포핸드 쪽을 자꾸 공략하네요. 이사 선수는 아 포핸드에서 또 에러가 나서 듀스. 아웃. 네. 좋은 거죠. 아웃. 디오스 매치 포인트가 해제됐습니다.